잠깐 봐봐. 무 말랭이거든? 아. 무 말랭이를, 그거 하듯이, 뭐지? 그 육수를 보통 내잖아요. 이렇게 네네, 해서. 무로. 근데 원래는 육수 내고 건져내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, 그냥 바쁠 때는 귀찮잖아. 그러니까 아주 그 뭐지? 단순 요리로. 그 이게 얘가 땅바닥에 딱 붙으면 프라이팬에 붙어버리니까. 아, 그렇게 다시. 네, 그래가지고 되고. 그냥 차라리 안 붙게 이렇게. 다시마 위에 있어도 상관없어. 우리 어제 먹다 남은 거 있잖아. 아, 맞네, 맞네, 고추하고 진짜. 있으니까. 그거 갖고 하고, 이것도 칼집을 중간에 내면 먹을 때 좀 편리해. 그냥 하는 것보다 말하자면. 또 가운데 또 얘 젓가락으로 막 이걸 자르려고 하면 불편하잖아, 그게. 그래갖고 약간 이렇게 해놓으면 흠을 내서 먹기도 편하고 먹을 때 있지, 좀 편리하지. 안 그러면 막 젓가락으로 이걸 벌려내고 막 그래야 되니까. 그쵸. 그니까 손이 한 번 더 가면 간 만큼 먹을 때 편리하고. 그쵸, 그쵸. 들어가면 들어간 만큼 이렇게 그냥 제로 썸인 것 같아. 어차피 인생은 한 만큼 간 만큼 이기고 한 만큼 이기고 이렇게 하면 먹기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편하지, 먹기가 편하지. 컷. 아무 이거 엄청 싸. 내가 왜 식당에서 먹는지 아깝냐면 이거 2만원 주면 이거 몇 마리 주냐? 둘, 넷, 다섯, 여섯, 일곱? 한 마리에 뭐 이게 15,000원 이상 그렇게 하잖아. 이거 뭐 옆에 조금 반찬 주긴 하지만 그래서 고추 매운 거 좋아하면 집에 이제 안 버리기 너무 잘해. 매운 거 괜찮아? 네. 여기 요리를 안 하니까 이런 걸 활용을. 양념을 미리 하셨네. 아, 이거는 마늘하고 고추를 숙성시킨 거야. 냄새나 절로 가. 샤워했거든. 됐다. 이렇게 해서 물 부어가지고 그러면 끝. 여기 다 샤워했네. 이거 빼고 처음은 이거 완전히 끓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졸이자. 요? 끝이에요. 된장이랑 아 빨간 양념도 있고 너무 허염양이지? 된장도 조금 넣거든? 파가 아 있더라 파 가져올게. 네 파도 있었잖아 이제 내가 넣어놨. 대파가 맛을 위해서 올리는 거예요? 아니면 있잖아, 고소한 맛을 내. 다 써도 돼. 그래? 아니,
나 진짜 심했나 봐. 나 집에서 하고 왔는데. 왜냐면 며칠 동안 상할까 봐. 됐어요. 네. 네.